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아식스입니다. 12월 넷째 주 일요 아식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한 가운데 치업과 17개 지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일부 개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치의신고가 치과의사 500명을 대상으로 저수가 치과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개원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 악화, 21.3%가 일부 치과의사의 이기심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수가 구조 개선을 위해 치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21.3%가 수가 또는 할인 명시 의료 광고 금지를 강조했으며 19.7%는 치업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17.3%는 과도한 환자 유인 및 알선 치과 고발을 손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 아랍에미리트 국제 치의학 컨퍼런스 및 아랍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주빈국 선정 배경에는 국내 치과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해외 경쟁력이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주빈국 제도는 첫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탈리아가 선정됐으며 한국이 독일 등 주요 산업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치과계 개원박람회 덴텍스 2023이 내년 1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덴텍스 2023은 57개사 281부스로 구성되며 개원 경영 컨퍼런스는 총 3개 트랙, 18개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세대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최성환 부교수 등이 발표한 연구 논문이 바이오머터리얼스 사이언스 저널 2022년 12월 온라인에 게재돼 화제입니다. 해당 연구 논문의 제목은 폴리베타인 강화, 하이브리드 아이오노모 시멘트의 박테리아 저항성과 세포 반응의 향상입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이와 같은 개념이 실제 임상에서 현실화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보험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교육 콘텐츠 동영상을 추가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강호덕 위원 등 현 보험위원회 위원들이 연자로 나서 기본 진료와 마취, 임플란트 등 총 7개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